and I hope she continues till next year.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친 연하 선수가 점수 발표를 기다립니다. 연하 선수가 1위를 하면서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 3장이 대한민국에 주어졌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것 같다는 극찬까지 받은 김연아 선수. 그 뒤에는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없었다고는 말 못할 것 같고요. 후회라기보다는 안 할 수는 없었죠. 솔직히 이걸 결정하는 데에도 오래 걸렸던 이유가 그만큼 저도 망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도 그동안 겪어온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또 해야 된다 생각하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망설이고, 솔직히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결정하고 나서 오히려 딱 결정하고 나서 홀가분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이제 훈련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또 이겨낼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 걸 또 예상은 했지만 겪게 되니까 너무 힘들 때는 많이 있었죠. Representing the Republic of Korea, Yuna Kim. 그리고 또 하나의 화제를 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애국가 한국어 가사를 들으면서 연하 선수의 표정이 뭉클해집니다. 연하 선수가 저 자리에 올라주었기에 우리 모두 한국어 애국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대회 이후 주어진 휴식 시간. 이제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건물이 근사해서 들어가 보기로 한 곳은 런던의 한 대학교. 학교도 진짜 다니고 연애도 하고. 이젠 다닐 학교가 없네요. 졸업했잖아요 진짜. 안 밟아보고. 조금 아쉽기는 하죠. 아쉽죠. 4년 꽉꽉 채워서 다닌 것도 아니었고, 마지막에는 조금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또 마지막 학기가 이거 시즌 딱 시작할 때라 준비하느라고 아예 수업을 거의 못 들었어. 솔직하고 많이 웃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지금 매너 부리시는 거예요? 매너 부려. 그러니까 바람을 앞으로 막아주세요. 스케이트장에서도 너무 추울 때는 그리고 앞으로 가면. 소치 동계올림픽을 남겨두고 이제부터 1년. 피겨 인생 마지막 1년이 될 앞으로의 시간들. 연하 선수는 떠나가는 순간까지 도전하려 합니다. 그런 큰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가